미디어 재현. 여러분은 미디어를 통해 어떤 정보들을 접하나요? 가능한 모든 정보를 알고 싶지만 미디어는 현실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정보가 지나치게 많아 미디어 제작자들은 정보들 중 일부를 기준에 따라 모으고 흥미롭게 구성해 보여주죠. 이를 미디어에서는 많은 사건들 중 어떤 소식을 선택하여 알릴지 논의해 내용을 전합니다.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정보는 있는 그대로의 정보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 선택되어 배열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먹고 싶은 것은 많지만 모든 것을 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를 위해서는 일부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 과정에서는 개인의 취향과 가치관뿐 아니라 가족의 입맛도 함께 고려하게 되고 문화적 요인 및 사회적 유행 등도 반영됩니다. 이 과정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모든 가족 구성원의 입맛에 맞는 메뉴가 선정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장을 볼 때 가족의 입맛보단 자신의 입맛만 고려할 수도 있고 혹은 눈에 띄는 자극적인 음식을 충동적으로 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디어도 정보라는 재료를 저마다 나름의 방법으로 손질하여 콘텐츠로 구성해냅니다. 똑같은 음식을 사진으로 찍어도 신기하게도 찍는 사람에 따라 맛있게 보이기도 하고 맛이 없게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같은 사람이 찍어도 구도나 색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동일한 정보나 사건을 다루더라도 생산자의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 긍정적으로 묘사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묘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개성에 있는 박연폭포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고 정선은 폭포를 강조하기 위해 폭포 주변 풍경을 생략하고 세로로 긴 구도로 좁게 표현해 폭포의 높이를 부각시켰습니다. 반면 강세왕은 가로 구도로 주변 풍경을 함께 그렸고 다양한 색을 활용해 보다 현실적인 느낌을 줍니다. 같은 장소인데 다르게 표현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강세왕은 자신의 그림이 실제와 비슷한 느낌을 주고자 했고 정선은 실제 모습보다 폭포가 주는 강한 느낌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제작자의 관점과 가치관에 따라 같은 정보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를 선택하고 다루는 과정에서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정보에는 미디어 생산자의 의도나 관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디어에 담긴 의도와 관점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썸네일이나 제목을 살펴봅니다. 제목이나 썸네일은 핵심 내용을 축약해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때 해당 사진이나 자막,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단어를 잘 살펴야 합니다. 둘째, 내용에 담긴 표현 요소를 살펴봅니다. 해당 내용을 다루면서 긍정적인 점을 부각하는지 또는 의도적으로 특정한 부분만 과장하지는 않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사건 및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 균형적인 시각이 아닌 특정 입장만 담고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한편, 미디어를 보여주는 동영상 사이트, 뉴스 사이트, SNS 등의 플랫폼에서 정보를 접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궁금한 정보를 찾았더니 관심사를 반영해 호기심을 자극하는 관련 정보가 함께 추천되는 것입니다. 이는 알고리즘에 의한 것으로 탐색한 정보 기록을 통해 관심이 있을 만한 정보를 추천해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검색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좋아할 만한 정보를 보여주는 것은 편리한 일이지만 마냥 유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자신이 관심 있거나 믿고 싶은 정보만 탐색하다 보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믿고 싶은 정보만 집중하여 다른 정보는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외면한다면요? 자신의 생각에 갇혀 다른 생각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사고의 폭을 넓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조금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알고리즘 추천에만 의존하지 않고 미디어를 능동적으로 선택합니다. 해당 정보를 유사한 관점이나 방식으로 다룬 특정 채널의 정보를 알고리즘이 이끄는 대로 탐색하는 것에서 나아가 직접 검색어를 달리하여 탐색해보는 것입니다. 둘째, 관련된 정보를 다른 시각으로 다룬 미디어도 함께 탐색하여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합니다.
일부 정보에 근거하여 특정한 방향으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닌지, 내가 놓친 정보는 없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디어는 있는 그대로가 아닌 생산자의 입김에 의해 현실을 편집하여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과 알고리즘 기술을 통해 이러한 사고가 굳어져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에 갇힐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처럼 눈을 크게 뜨고 숨겨진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을 파악해봅시다. 미디어를 분석하며 판단할 수 있는 생각의 힘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